안녕하세요. 특허법인자 기출문제 풀이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쟁점 순서대로 진행할 겁니다.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시공 신한 절차 총칙, 다음에 거절 이후 절차, 심사와 공개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는 문제들은 60일에 가장 최신 거 보고 그 다음에 과거로 가서 44회부터 볼 거예요. 본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우리 이미 종강 OX 문제 풀이 강의하고 겹치지 않게 과거 기출을 볼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OX 강의는 최신 기출 질문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습을 하실 분들은 이거 번호 정리한 거 제가 벨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책은 오늘 날짜가 10일인데,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은 다음 주 중부터 구매 가능하십니다. 수업을 하고 진행한 필기는 카톡방하고 온라인 강의 자료실에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어. 문제 한번 봅시다. 61회 1번.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용신안은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신안 특유의 쟁점 빼고는 특허법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유의 쟁점은 우리 기본 강의 때 진행했던 표마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실용신안은. 1회차. 요 자료를 이따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 실용신안 내용 정리 한번 하자. 지금 정리하는 이 내용 빼고는 특허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자. 대상. 너 일로 와. 여기 특허. 얘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물건만 됩니다. 외형의 특징이 있다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라고도 표현해요. 특허는 외형이 특징 없는 물건도 되고요. 방법도 되고, 제법도 됩니다. 다음, 성립요건. 성립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야, 이거 어이없는 문제가 작년 문제 나왔더라고. 자기 창고예요. 자유무책 유한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얘는 자기 창입니다. 자유무책 유한 규칙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빠져요. 고도라는 게 실무적으로는 진보성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고도가 진보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진보성. 여기는 쉽게 만들 수 없으면 인정을 합니다. 얘는 극히 쉽게 만들 수 없으면 인정해요. 판례 강의에서 얼마 전에 정리했다. 이거 2차까지 갑니다. 올해 2차 기출 문제도 나왔어요. 실무적 문제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을 좀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여담들. 이 예측 불가 효과가 있을 때. 우리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판례 강의 끝났으니까. 예측 불가 효과가 둘 중에 하나면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이거 뭔지 기억나죠? 공개된 발명하고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구성이 전혀 달라. 근데 그런 전혀 다른 구성으로도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였어. 예측이 곤란했으면 이거 진보성 인정이죠. 이게 구성의 곤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효과의 연저성.
효과연저성은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효과를 얘기합니다. 공지발명하고 다른 효과를 갖거나 공지발명보다 엄청나게 좋아. 실용신안에서는요, 예측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삶의 편의를 종전보다 좀 더 증진을 시켰냐 아니냐 이 정도로 가요. 설사 예측이 된다 하더라도 종전 거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졌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삶을 만들어줬어, 진보성을 인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돋보기 달린 손톱깎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예상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 맨날 이렇게 수업하잖아.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작년도 내가 이렇게 수업했다고 정확하게 적중하긴 했는데 문제가 조금 아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내 해설에도 조금은 써놨지만 문제가 잘못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 풀이를 하면은 내가 기본 강의, 주문 특강, 판례 강의에서 잘못 배웠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리는 거야. 내가 배운 건 문제가 없고 지문이 좀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는 걸 터치를 해드릴 건데, 그걸 문제집에다 해설에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으면 교수님들께서 안 좋아하실 수가 있어. 근데 강의에서는 교수님들이 강의까지는 안 보시잖아.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공부는 그대로 하라는 소리야. 이 문제 하나 잘못 보고 막 공부 방향 바뀌어버리거든. 그 큰일 나거든. 그거를 잡아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 뭘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부등록 사유, 공소양속 위반되거나 공중위생, 이 건강이야. 해할 염려 있으면 안 돼. 여기 똑같은데 하나가 더 들어가. 외형의 특징 있는 애들 공통점인데, 얘네들 라인들은 국기운장과 동일유사한거 안 돼. 이게 하나 더 들어가. 그 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도면 나왔어요. 여기는 방식상 필수가 아니야. 무슨 소리냐면 특허에서는 도면 미제 지율이 반려사유 되거나 무효사유 되지가 않아. 반려나 무효가 아니야. 다만 어떻게 하지? 이게 다 있다 판례 강의에서. 40조 3항1호라고 쉽게 실시 기재요건이 있습니다. 제3자가 요거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써줘야 돼. 쉽게 실시에 있어서 도면이 필요하면 되는 거고, 쉽게 실시에 있어서도 도면이 필요 없고 말만으로도 쉽게 실시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도면 안 내도 돼. 얘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42조 3항1호상 필요하면 제출하고 필요 없어 안 내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실용신화 완전 다르지. 실용신에는 외형의 특징이 있는 거고, 외형의 특징은 말보다는 도면으로 표현하는 게 무조건 정확하기 때문에 얘는 도면을 반드시 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는 방식상 필수야. 외형은 도면으로 표현하는 게 무조건 제일 쉬워. 안 내면 반려사유야. 요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PCT예요. 요거 오랜만에 정리하자. PCT 자꾸 약화하지 마. 별거 아닙니다, PCT. 요거 봐. 오늘은 이 질문이 안 나올 건데 교수님 작년 문제 완전히 잘못 냈어요. 내가 그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여서 이의 신청 받아진 건 없잖아, 작년에. 근데 조금 심각한 부분이어서 해설에도 직접적으로 써놓긴 했습니다. 문제를 좀 완전히 잘못 냈어요. 근데 뭐 정답은 다 맞추셔갖고 아무도 이 신청 안 한 것 같아. 봐, 여기서 국제 출원해. 그게 뭐야? 파트 1이지? 국제 출원할 때에는 특허냐, 실용신이냐 선택권 없어요. 무조건 특허밖에 안 되는 거야. 실용신이랑 우리나라, 일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면 실용신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무조건 특허야. 이건 무조건 특허야. 파트 2.
심사청구 같은 거 없습니다. 바로 심사 들어가는 거야. 국제조사 심사 들어가. 그 다음에 심사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있어. 국제예비심사. 1년 6개월 지나면은 국제 공개해. 요것도 다 작년 시험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파트 3 들어와. 진입해. 어디 들어와? 우리나라 들어와.